정종 교수님을 밀어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있는 최보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19학번 정연주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제 2학기부터 학과장님으로 이제 올라가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아, 네. 어우, 어깨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네. 다른 학과와 달리 우리 학과는 이번 8월부터 같이 여러분들을 위한 학과장으로서 같이 일을 하게 됐고요. 2년 동안의 임기인데 제가 학과장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이나 이런 거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뒤에 보시면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들은 저희 1학년 신입생들이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을 적어보았는데요. 혹시 답변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면 문키스. 예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먼저 저희 내년에 이제 다른 과 교수님들이 이제 오신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강의가 추가가 된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어떤 강의가 있는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내년에 저희 과에는 세 교수님이 같이 합류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미디어 아트 쪽을 전공하신 신종천 교수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게임 전문가이신 홍성미 교수님, 그리고 중국 문화산업의 전문가이신 김민우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저희랑 같이 합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종천 교수님과 함께는 영상, 여러분들 영상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제작 실습이나 뭐 이런 수업들 새로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성미 교수님은 게임 프로그래밍 1, 2 프로그램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보는 이런 것들. 아, 그럼 실습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게임 콘텐츠 창작 랩, 이런 실습 수업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될 것 같고요. 김민우 교수님께서는 중국 통이시니까 중국 쪽의 문화 산업, 이런 트렌드, 동아시아 분야의 문화 콘텐츠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시는 그런 수업들을 맡아 주실 것 같습니다. 이론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수업들을 실습 수업으로 좀 많이 개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연 영상, 그 다음에 게임 콘텐츠, 그 다음에 융합 콘텐츠 쪽의 기획이나 실습,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수업들로 조금 다채롭게 구성을 좀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문화 콘텐츠 학과는 다른 방향성으로 이어나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방향성이 아니라 훨씬 더 전문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세 개의 전공 트랙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전문성을 아주 응집적으로 학생들이, 학우들이 쌓아갈 수 있게끔 하는 교육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공연 영상 트랙, 두 번째는 게임 콘텐츠 트랙, 그 다음에 융합 콘텐츠 기획 트랙,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자신의 전문성, 독창성을 쌓아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종원 교수님을 밀어내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거든요. 정말 그런 거 아니고요. 사실은 학생들이 학과장이라고 하면 되게 이렇게 높은 뭐 장, 부장, 과장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들은 권력이라기보다는 봉사하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과장님, 굉장히 정종원 교수님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지난 2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다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학과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주세요. 이 순간에 물어보지 않을 수 없네. 네. 불만사항이나 개선이 돼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 실습에 대해서 조금 너무 얕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실습 수업이 많아진다고 하니 저는 안심하면서 이 학교를 떠날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실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문화 콘텐츠 교육과정 자체가 되게 다양한 분야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습을 나름대로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그 모든 분야를 심화적으로 다 갈 수는
없다 보니 조금 그 밀도감 차이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반영해서 이번에 영상 쪽도 좀 더 심화된 실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 게임과 관련해서도 그런 실습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교육과정이 좀 더 심화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변화되는 거니까 조금 같이 보면서 우리 네. 부족한 부분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도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에게 있어서 바라는 점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나는 1학년 학생들이나 학생들 보면 꼭 하는 얘기, 덕후가 되라고. 내가 정말 열정, 다들 여러분들 콘텐츠 좋아서 온 사람들이고 그게 공연이 됐든 웹툰이 됐든 웹소설이 됐든 게임이 됐든 그 분야에 그냥 향유자로서 그냥 즐기는 사람인 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 분야 내가 웹소설만큼은 웹툰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 알지 라는 어떤 그런 덕후적인 기질 이런 것들을 꼭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콘텐츠 창작자, 기획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토대 밑거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봤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학생들이 이런저런 질문 준비해 준 거 다 애정이 느껴져서 제가 답을 충분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문화 콘텐츠 학과에 관심 있는 많은 예비 문코니들, 저희 성지대학교 문화 콘텐츠 학과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SN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